내 머리 위에 지붕만 있으면 되지. 집을 왜 사야 돼? 그 동네 눈올 때, 비올 때, 뭐 해날 점심 저녁 다 가봤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붙잡아서 물어봤어요. 아, 돈을 더 아끼려고 거실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실에다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살았거든요. 친구를 룸메이트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주말에 이제 술을 먹고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이렇게 막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잖아요.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소리를 지르다가 막 주먹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트래블러스로 일을 하고 있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로 리치널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명이 리치널스인 이유는 미국에서 간호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고 환자들 케어하는 그런 간호사 말고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간호사가 갈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학부 때는 몰랐고, 근데 이제 더 많은 간호학생과 간호사가 자신의 포텐셜이나 가능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자라잖아요.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주적인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려면 경제적인 공부를 꼭 해야 하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늦게 깨우치는 것 같아서 그런 돈과 투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리치널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목표는 없거든요. 근데 제 이런 개인적으로의 목표는 있습니다. 어떤 네. 거죠? 아, 제가 이제 지오플랫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던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알게 된 계기가 어느 순간 이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2020년에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맨하탄에서 응급실에 직장을 잡아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가 The Millionaire Fastlane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너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자산과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는지 적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021년 말에 적었어요. 적고, 아, 이렇게 나는 목표를 삼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저는 보고 가고 있는데, 이제 살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저 자신도 바뀌기도 하고, 제가 세상을 보는 좀 시각도 바뀌고, 막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려움도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조금 목표가 조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죠. 처음에 네. 딱 경제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저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도 주식보다는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거는,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미국 백만장자의 90%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동산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그것으로 부를 축적했을까를 먼저 깨달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멘토나 이런 책, 유튜브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모든 투자는 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욕망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해서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려면 나를 아는 게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간호사로 미국에선 시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급만 받다가는 시간이랑 돈을 이렇게 바꿔서 일을 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가지기 어렵겠다, 그냥 그 깨달음을 알고 나서 그냥 바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봐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랑 행동을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1년 12월에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 마음 먹고 2022년 1월에 계약을 했어요. 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저는 이제 콘도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투자할 때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왜냐하면 HOA가 있으니까 내가 네네네. 선택하지 못할 것들도 있고 HOA가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네, 캐시플로우에 되니까요. 영향을 타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도 많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해야지 뭐라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만 하다가는 시간만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딪혀 봐야지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지라고 생각을 해서 캐시플로우가 안 나와도 그리고 콘도라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막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혼자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나는 언제든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쿠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삶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했지만 내가 만약 정말 내년에 은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의 그런 개인적 성장을 투자 회수금보다 앞에 둘순 없겠죠? 그럼 사실 요 부분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책에서 그 억만장자 90%는 부동산 돈을 벌었다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투자 방식들이 있고, 당연히 네. 말씀하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왜 하필 부동산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비글 파켓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비글 비글 파켓이요? 파켓,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팟캐스트 듣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부동산의 장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캐시플로우 말고도 뭐 자산 상승이나 할부 상환이나 뭐 세금 혜택도 있고 other people's money를 대출로 레버리지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그냥 바로 해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 아, 근데 왜냐면 제가, 내가 살 집만 있으면 되지, 내 머리 위에 지붕만 있으면 되지, 집을 왜 사야 돼? 이런 좀 마인드였거든요. 그리고 뭐 결혼하면은 사겠지.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좀 내가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뭐 결혼, 뭐 배우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해나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후회하는 게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뭐 5년, 10년 돼서 아, 나 그때 부동산 시작할 걸. 뭐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2008년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마인셋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그때 다시 돌아가도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게 좀 꼬꾸라져도 나는 여기서 어찌됐든 배워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0년 전, 20년으로 돌아가고 비트코인 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그런 마인드를 공부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시간을 벌려도 또 똑같단 말이죠. 제가 봐서 그런 진짜 에티튜드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합니다. 보면 저희 첫 번째 부동산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년 말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목표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고 매물을 선정하고 또 이제 투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왜 콘도를 골랐으며, 왜 하필 그 콘도였으며, 그런 부분을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투자용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볼때 지금은 이제 아는데 뭐 학군도 봐야 되고 뭐 동네도 봐야 되고 위치 뭐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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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캐시플로우 봐야 되고 되게 볼게 많은데 저는 많이 몰랐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혼자 한 것도 아니었고 중개인분이랑 이제 변호사분 그리고 론 브로커 아니면 뭐 컨트랙터 핸디맨 이런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되게 많이 구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피플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뭐줌 미팅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혼자였으면 그런 용기를 못 얻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개인분한테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변호사 분한테도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나 이거 괜찮은 거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입 허들을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공부해도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든 나온다라고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맨하탄에서 일을 할 때여가지고 맨하탄으로 커뮤트를 할수 있는 곳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뉴욕시티랑 이제 뉴저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콘도를 오퍼를 하고 어셉이 되고 나서 내가 진짜 이게 맞는 결정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과정이 다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눈올 때, 비올 때, 뭐 해날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가봤어요. 가보고 아, 진짜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붙잡아서 물어봤어요. 너 여기 동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뭐 렌트비 얼마 내냐, 뭐 렌트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고, 무슨 일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길거리 사람들한테. 아, 이 정도면 그 렌트를 주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뭐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때는 누구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조차 사실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맞아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빅어팟켓에 30-day 가이드가 있거든요.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대로 따라 했어요. 아, 그대로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어느 날은 프리어프루브를 받아야 되고, 어떤 날은 중개인 몇 명한테 리치아웃을 해야 되고, 뭐 변호사한테 리치아웃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따르고 팟캐스트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물어봤어요. 그냥 아무한테요. 네. 그냥 중개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아, 이거는 변호사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좀 컨트랙트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로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좀 해답이 더 클리어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모르면 이곳에 가서 물어봐라, 아니면 이분이 모르면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더 이렇게 funnel이 작아졌던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서. 거의 빅어팟캐스트에서 알려준 거 그대로 그냥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 와, 추진력이 엄청나시네요. 행동력이. 장점이다,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오퍼 넣었을 때 바로 억셉이 됐다고 하셨는데 올캐시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대출 상품 껴서 진행을 하신 건지. 저는 5% 컨벤셔널 론으로 하우스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렌트를 줘야 하니까 방두 개, 화장실 하나를 알아봤고, 원래는 이제 방 하나는 제가 살고 방 하나를 렌트를 주려고 했는데, 돈을 더 아끼려고 거실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실에다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서 한 달에 한 600불 정도를 제가 내요. 네. 근데 이제 뉴욕 에서 살면은 1,500불 월세로 나가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비교를 하니까 600불 정도면 조금 내가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겠다. 뭐 어차피 이렇게 평생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5% 다운을 하고 컨벤셔널 론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 거실에 칸막이를 보면 이제 두 명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테넌트를. 그럼 이제 네. 두 명한테 받는 그 렌트 피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저 1,100불씩 받아서 네. 2,200불 받았고, 그리고 올해에는 조금 더 올랐어요. 그 이제 두 명한테 받은 게 확실히 그 거실에서 사는 불편함을 훨씬 더 능가할 만큼 더 어느 정도 큰 수위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제 테넌트들이 저 프린시플이랑 인트레스트를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내, 뭐 HOA랑 다른 부분은 내가 좀 내도 커버가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프라이빗한 스페이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나를 아는 거에 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난 프라이빗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과 사는 게 어렵고 그러면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자산을 빨리 축적해야겠다, 이 생각이 더 컸어요. 그 테넌트 분들은 두분다 한국인이신가요? 아니요, 미국 분입니다. 두분다 미국 분이신가요? 네. 아, 두분다 여성분? 남성분이요. 아, 두분다 남성분이요? 네. 그래서 룸메이트 찾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저의 그런 계획, 나는 거실에 살 거니까 그거를 괜찮아 하는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을 추려서 당연히 막 테넌트 스크리닝 이런 거다 하고 나서 직접 만나보고, 이제
같이 살기로 했죠. 그 말씀하신 스크리닝은 직접 하신 건가요? 그 어베일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 이제 크레딧 스코어랑 크리미널 레코드랑 뭐 크레딧 카드 돈을 제때 냈는지 이런 거랑 다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레퍼런스 체크도 할수 있고 레퍼런스는 제가 전화를 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건다 해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웃지 못할 이야기를, 아, 네네. 네, 주먹 다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콘도에 사는 한 친구가 자신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룸메이트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고 하니까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잘 지냈어요. 되게 respectful하고 clean하고 그런 친구들이라서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두 친구가 주말에 이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당연히 이제 몰랐던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제 오랫동안 친구니까. 근데 이렇게 술을 먹고 이제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이렇게 막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들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소리에 깨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이제 말다툼을 하길래 제가 뭐 엄마도 아니고 제가 친구도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인터랩트를 하기가 너무 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다가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소리를 지르다가 막 주먹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다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말렸죠. 말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시간도 늦었고 너네 지금 술 먹었으니까 내일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제 팔을 시키고 잘 해결을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술을 먹고 나서 뭐 옛날에 뭐 싸웠던 걸 때문에 그렇게 다시 됐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긴 했는데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곤란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우스해킹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물 파손은 없었죠, 다행히. 같아요. 네,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네. 남자 둘이 싸우는데 여성분이 말리신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근데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을 봤거든요. 아, 산전수전을 그리고 겪으셨어요. 아,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서 위험한 멘탈이. 상황도 많고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인가가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다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말렸어요. 말렸죠. 첫 번째 투자에는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투자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도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퍼펙트한 타이밍은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뭐 직장이 변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간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부동산에 관심이 거의 다 없어요. 관심이 없고, 결혼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뉴욕에서는 특히 렌트비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되어 있고 집을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훌쩍 이제 밀리언을 넘어가잖아요. 집값이. 그래서 되게 서울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목표치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할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엄청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반으로 더큰 일이나 성공률이 높은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무섭다면 콘도나 타운하우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HOA가 있어서 내가 아까 그 궁금한 거에 대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HOA한테 자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콘도가 그나인 유닛이라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미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민들끼리요? 그 버짓이라던가 그런 거 회의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걸 고쳐야 하는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HOA나 그런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콘도에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도 투자도 괜찮다. 첫 번째 해도. 이거로 갈아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31을 할 수도 있고, 뭐 캐시아이 리파이나 그런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되게 미국에서 할수 있는 론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시작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사실 이 부분을 여쭤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른 유튜버들 많이 그 인터뷰를 진행할 때 캠레이스를 많이 여쭤보는데,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자기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 수익률이 너무 크니까 이게 노출되면은 분명히 공격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는 괜찮으시다. 낮아요. 저는 둘다 낮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은 3%예요. 3%. 근데 제가 이거를 살 때만 해도 캠레이시 뭔지 모르고 샀어요. 아, 진짜요? 네, 캐시 온 캐시만 마이너스가 난다는 걸 알았고, 이제 캠레이스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결정했기 때문에, 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나서 이제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캠레이스는 3%라고 치고, 그러면 캐시 온 캐시는 현재 어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까? 네,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물건을 진행하면서 두 번째 물건 투자를 진행할 때 네. 어떤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